아저씨, 아직 제게 화나 계신 거죠? 화나지. 어찌 화가 안 나겠느냐. 그러고 보니 네가 해준 음식을 먹어본 지도 참으로 오래된 것 같구나. 그럼 제가 지금 바로 만들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드시고 싶으십니까? 대추떡? 아니면 개화떡은 어떠세요? 너도 참 그냥 농으로 한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전에 나와 꼭 상의해야 해. 알겠지? 네,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어떤 일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홍매 널 믿을게. 자, 일단은 어서 나갈 채비를 하고 태이원에 좀 다녀오도록 하자. 태이원에 가신다고요? 우선 여장사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때 사신께서 내가 들고 있던 꽃게탕을 맛보시고는 맛이 다른 것과 다르다고 하셨었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들고 있던 꽃게탕에는 문제가 없었으니 사신께서 드셨던 꽃게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그러니 우선 태이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확인해봐야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 이리 진지한 너의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구나. 자, 어서 가보자. 배태윤님, 잠시만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혹시 묻고자 하는 일이 연애 음식의 검사 결과에 관한 것입니까? 어찌하셨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사선방 여관들이 태이원에 몰려들어 계속 검사 결과에 대해 묻고 갔습니다. 같은 질문만 10번은 더 받은 것 같군요. 그렇군요. 같은 질문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혹시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사신께서 쓰러진 원인이 먹은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딱히 알아낸 것이 없습니다. 아씨, 사선방의 여관들이 왜 다녀간 걸까요? 혹시 사선방 내부에 범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삼가거라. 너무 섣불리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음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식재료를 검사해봐야겠구나. 홍매야, 같이 사선방에 좀 가봐야겠다. 이곳에 있는 것들은 최근 며칠 사이에 딴 싱싱한 야채들이고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이는걸? 주재료엔 꽃게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남은 꽃게들은 얼려서 저장하니 변질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기 저 둘 뭔가 수상한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지... 잠깐만. 당황할 것 없어. 보아하니 사선방 사람 같지 않은걸? 말해보시죠. 이곳에 슬쩍 잠입한 이유가 뭡니까? 누굴 지금 죄인 취급하려는 겁니까? 아씨,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설마 당신들이 사신의 꽃게탕에 손을 대고는 육사선사님께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까? 육사선사님같이 자상하고 따뜻한 분을 해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아침부터 태의원을 드나들면서 육사선사님의 무죄를 증명해줄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버려질 꽃게를 맛이나 볼까 싶어 슬쩍 챙겨가려고 한 것뿐입니다. 꽃게요? 방금 저쪽에서도 보관되어 있는 꽃게를 많이 보았는데 어찌 이 광주리 안에 꽃게들만 버리는 것입니까? 여장사님이 내린 지시라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제게 좀 보여주시지요. 이 광주리 속의 개는 방금 전 제가 본 꽃게와는 달리 껍질은 푸른빛이 돌고 집게에 털도 좀 있네요. 아무래도 민물개인 것 같네요. 뭐라고요? 민물개는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최근 한동안 바닥의 요리를 연구했던지라 전 이것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사신께서는 이걸 먹고 복통을 호소하신 걸까? 하지만 이처럼 뻔한 수법은 조금만 조사하면 들통날 텐데 어찌... 이건 한순간의 실수 때문이었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파놓은 함정일까? 아씨, 무슨 생각하세요? 표정이 심각하신데 뭔가 지피는 것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여장사님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넨 사제방의 여관 아닌가?
이곳은 무슨 일로 온 것인가? 여장선님께 여쭙고자 하는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 여사 두 명이 죽은 개를 운반하던데 어찌하여 한 광주리만 버리고 한 광주리는 남겨두는 것입니까? 아, 그것 말인가? 버리는 것들은 민물개이고 남겨두는 것은 바다개일세. 죽은 민물개는 잘못 조리하여 섭취할 경우 큰 탈이 날 수 있어서 어서 처리해야 하지. 하지만 경성은 내륙에 속하여 민물개를 사용하여 음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갑작스럽게 이번에만 사선방에서 바다개를 구입한 것입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 일에 대해서 육사선사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인가? 의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궁금해서 그런 것이든 의심해서 그런 것이든 내 똑똑히 말해두지. 육사선사님같이 좋은 분께 난 한순간도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네. 바닥에는 사신께서 먹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기에 급히 구매한 것이고 시간이 촉박하여 따로 알리지 못한 것이네. 여장선님, 사신 측에서 어찌 갑자기 그런 요청을 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어찌 알겠는가? 바다개의 맛이 궁금했던 것일 수도 있겠지. 서용에서는 해산물을 먹어볼 기회가 극히 드물 테니.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해산물을 먹을 수 없는 체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심각할 경우 목숨까지 잃는다고 하더군요. 사신께서는 전에 오셨을 때도 해산물을 드신 적이 있네.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으셨어. 꽃게탕도 전과 똑같이 조리한 것이니 그 점에 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네. 그렇다면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네요. 홍매야, 조금 있다가 함께 사양방으로 가자. 잠시만 기다리게. 날이 덥지 않은가? 마침 내게 새로 만든 빙과가 있으니 먹고 가게나. 빙과요? 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씨, 우리 먹고 가죠. 여장선님, 역시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일세. 육사선사님께서 만드셨다면 더욱 훌륭했을 것이야. 시원하면서 부드러운 우유향이 감도는 것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 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요? 얘가 염치없이...
괜찮네. 여기 아직 많으니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게나. 지금 사선방을 지켜보는 눈들이 참 많네. 자네들이 옆에서 힘써주지 않으면 우리 사선방은 누명을 벗기 힘들 것이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진실을 밝혀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여장사님께서 만드신 빙과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무슨 생각하세요? 술은 제일 먼저 상에 올랐지. 만약 술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이 터진 걸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장사님은 나쁜 사람 같지 않던걸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시진 않았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주는 사람이면 내겐 모두 좋은 사람인 것이로구나. 그나저나 잠시 후 사양방에 도착하게 되면 콩매야, 왜 그러는 것이야? 아씨, 저 배가 너무 아픕니다. 갑자기 배가 어찌? 배 말고 다른 곳은? 다른 불편한 곳이 더 있느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위는 항상 따스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 전 빙과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배가 아픈 모양이구나. 따뜻한 성질과 차가운 성질이 만나면 서로 자극이 되어 식재료에 문제가 없더라도 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아씨,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일단은 바로 상복국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조금만 참거라. 남은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 테니. 넌 쉬고 있거라. 조사하는 일은 나 혼자 해도 괜찮으니.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 저를 부축하여 상복국까지 오시느라 땀을 많이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환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너무 내리쬐네요. 그냥 저도 같이 갈래요. 가시는 길에 햇빛이라도 좀 가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조금 전에 너무 쭈그려 앉아있던 탓에 아직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아니야?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니 내가 사양방에 다녀올 동안 걱정 말고 얌전히 쉬고 있으렴. 내게 지피는 것이 있으니 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내가 아주 귀한 걸 보여줌세. 뭔데, 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안 될 것이 뭐 있겠는가? 사실 자주 있는 일이라네. 자네가 금방 와서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걸세. 하지만 혹여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한단 말인가? 걱정 말게. 여긴 우리 둘밖에 없으니. 이 시간에 누가 이곳을 돌아다닌단 말인가? 자, 어서 밖에 나. 죄송하지만 실례 좀 하겠습니다. 깨졌어. 실례인 줄 알면 하질 말아야 할 것 아니오. 이 포도주는 가족연회 때 사용하고 남은 걸 사양방의 여사가 특별히 내게 준 것인데 이리 깨져버렸으니 어찌 책임질 것입니까?